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합의 복원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간접 대화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물론 정치적 해결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목표를 향한 특정 단계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협상 내용이 초안 작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합의가 정말 복원되는 것일까요? 이란은 이제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핵무기에 한 발자국 더욱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란 핵합의 복귀를 위한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란과의 핵합의에 복귀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었죠. 그리고 올해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핵합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해왔었는데 특히 미국은 이란이 과거의 핵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어긴 우라늄 농축농도 상향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핵합의 탈퇴를 문제시하며 이란을 향한 경제 제재 해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오면서 두 나라 간의 합의 복귀를 위한 진전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지난 4월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의 거부로 간접적인 위치에서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대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독일이 이란과 마주앉아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회의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처럼 이란의 우라늄 농축농도를 낮추고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다루어졌다고 하죠. 또한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 개수 감소, 포르도 핵시설의 연구기관으로 전환, 그리고 아락 중수로 폐쇄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겨우겨우 이란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 보면 이란과의 핵합의 복귀 의지에 관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명확해 보입니다. 바이든은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무효 선언을 했던 핵합의에 복귀하는 것으로 중동정책에 드리워진 트럼프의 그림자를 모두 지우고 싶어 합니다. 또 중동정세를 안정시키고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라이벌 중국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핵합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죠. 하지만 이란은 그런 미국을 앞에 두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협상을 코앞에 둔 3월 27일 중국과 25년간의 장기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죠.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오는 6월 18일에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 극반미 성향의 강경 보수파 인물이 새로운 이란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선 이란 핵합의 타결 과정이 훨씬 험난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자리프 외무부 장관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트위터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이것은 미국을 향해서 협상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이란의 대통령 선거 이후 더 힘들게 협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최근에 가까운 말로 들리죠. 그러다 보니 이란이 핵합의에 복귀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언뜻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던 바이든이 점점 이란의 태도에 흔들리며 고삐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란을 향해 원유와 금융을 포함한 일부 경제 제재 완화를 제시했다고 하죠.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 국영정유, 유조선 회사, 철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거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섬유, 자동차, 해운 및 보험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잠재적인 제재 완화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란은 한술 더 떴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해제 제안에 대해서 진지해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협상 일부 단계에서 그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이란 핵 합의 복귀를 반대해왔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황은 매우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담에 뭔가 찬물을 끼얹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번 회담이 열리던 날 홍해에 정박 중이던 이란의 스파이선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을 향한 공격이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이 린펫길에, 즉 선박에 부착하는 폭탄을 이란 선박의 밑부분에 부착해서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이란 선박들을 공격했을 때 사용한 유형과 아주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 이란은 또다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란의 원자력청은 이란의 나탄지에 있는 핵시설에 전력망 일부가 사고가 있었고 이에 따른 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하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원격 폭발물을 잠입 설치한 뒤에 신형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내부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핵시설에 정전사태가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침입자들이 주 전력망과 예비 배터리를 동시에 끊었고 갑자기 전력이 끊기자 원심분리기의 회전이 통제되지 않아서 수천 기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기관에 몸담았던 전 고위 관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반입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설비, 포장의 위치 추적기를 달거나 폭발물을 몰래 달아서 이 설비가 설치되면 폭발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거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란과 다른 나라들은 이번 폭발 사고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시인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란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서 전력 배선망 시설은 신속 복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서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시설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폭발 하루 전날인 10일은 이란의 원자력 기술의 날이었고 이날 행사에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원심분리기가 공개되었는데 이것이 다음 날 완전히 해체가 된 셈이니 이란의 입장에선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번 폭발 사고를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방어재단 FDD의 선임 연구원인 리치 골드버그는 이란 핵 문제의 해법이 전면 전쟁 아니면 핵합의이냐, 양자 택일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당해놓고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4월 13일 이번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이스라엘 국적의 상업 선박이 드론 또는 미사일 타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시설 폭발이 있고 하루가 지난 4월 12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농도 60%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 날인 13일 이란은 드디어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의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탄즈 핵시설의 성능이 50%나 향상된 신형 원심분리기 100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파괴할 테면 해봐라,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회담장 밖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차 회담이 끝나고 4월 15일 2차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된 뒤 다음날 이란의 원자력 청장인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는 반관영 언론 매체인 타스닌 뉴스에 출연해서 나탄즈 핵시설에서 농도 60%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시간당 9g의 60% 농도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차 협상이 끝난 다음 날인 4월 18일 이란의 외무부에 따르면 참가국 사이에 최종 목표를 향한 새로운 이해와 공통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이제 참가국이 공유한 의견을 토대로 합의 내용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협상 진전 평가는 예상 밖이었죠. 왜냐하면 이란은 그동안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만 협상에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도 사실상 결렬되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협상이 시작된 15일 참가국 회의에서 이란은 처음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과 협상 참가국들의 몸이 닳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협상에 응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한마디로 밀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고위 간부는 만약에 미국이 수주 내에 이란과 핵 합의에 서명하게 되더라도 이스라엘은 놀라지 않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란과 미국 그리고 유럽 사이에 다시 한번 부드러운 바람이 불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맺어졌던 반이란 연합의 균열이 생기는 듯한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뒤 그 다음 협정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꾸준히 거론됐었죠. 마치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화해가 코앞에 다가온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관리가 1차 회담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9일 이라크에서 만나 양국 관계 회복을 의제로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물밑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이란의 적대국으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주도로 핵 합의가 성사될 때도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핵 합의가 복구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아직은 이릅니다.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제재 전면 철회를 고수하고 있는 이란이 언제 어떻게 또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릴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핵 합의 복구를 향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에 대한 불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국의 승인이나 협조 없이 단독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향한 공격을 천명하고 또 하나씩 실행해 나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핵무기 개발 억제 노력이 실패할 경우 시설 파괴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에 F-16 전투기 8대를 보내서 공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시리아 원자력 발전소를 공습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CNBC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비엔나 회담과는 별개로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전력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전력의 첫 번째 단계는 이란과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핵 합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란을 향한 제재와 외교를 통해 핵 개발로 인해 이란이 치르게 될 희생을 경고하고 세 번째 단계는 사이버전을 포함해서 전쟁 바로 밑단계의 공격을 전개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로는 이란의 정권 교체 시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란의 정권 교체가 말처럼 쉬운 전략은 아니지만 이란에는 최근 수년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약화되면서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19 위기가 겹치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도 함께 커진 상황입니다. 이란은 지난 4월 2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24,092명, 사망자는 453명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 8천만 명 중에 233만 6천 명으로 이것은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사망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전 세계 11위에 이릅니다.
이러니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폭증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현재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는 이란의 강력한 핵개발 의지라는 뜨거운 감자를 두고 복잡한 외교 역학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마치 세상 물정 모르고 뛰어다니는 철없는 아이처럼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전 세계의 국가들의 외면 속에서 오직 혼자서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홀로선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서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핵합의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앞서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활을 꺾으시고 그들의 미사일과 로켓과 핵무기 개발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지막 때 수없이 들려오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의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왕 대신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